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 노조도 고발 대열에 합류하며 관련 고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직접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예!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노조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원 공무원 3,400여 명이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민변과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 거래 피해 당사자를 자처하는 10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의 위태로운 사법부가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까지 끈질기게 감시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대법원의 공식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고발이 없으면 법원 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잇따른 고발로 사법부 불신 분위기까지 관측되는 가운데 시험대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